MBTI 유형별 만화 147편 추천 공부법. 선호하는 기능을 활용한 추천 공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단점을 극복하면서 하기보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MBTI 유형별 추천 공부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인피제 학습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 스스로 인정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효과적. 이해한 후 암기, 반복학습.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연관성을 연결지어 학습. 질문에 답을 하는 등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자신과의 경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이티즈 입증된 방식을 신뢰. 신뢰가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효과적. 정보를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구성할 것. 복잡한 개념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암기. 암기형 반복학습의 강세. 꾸준한 학습이 도움이 됨.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 에티제 입증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학습. 세계적인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됨.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지가 중요. 논리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것. 실용적인 것 좋아. 이론을 상황에 연결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효과적.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 FJ 경쟁보다 협동할 수 있는 공부법을 추천. 협업 및 토론 등 함께하는 공부, 학습 게임 및 콘테스트 참여 등 말로 설명하는 공부법이 효과적. 이론적 개념을 실제 사례와 연결. 다른 사람과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사람 중심적일 때 더 효과적. 세부 사항을 암기하고 공부량을 균등하게 분배. MFJ 함께하는 공부, 스터디 그룹 등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됨. 토론 방식의 학습. 실제로 해봐야 직성이 풀림. 추진력이 장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가 효과적. NTJ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 새로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토론 등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스터디 학습 추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통합. 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효과적. 에팁 활동적인 것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 직접 해보며 학습. 함께하는 공부, 경쟁과 승부욕이 도움이 될 수 있음. 키워드 위주의 공부. 논리적 흐름을 중점으로 학습. 엔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 예시, 응용 문제 등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정보를 도표 등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방식을 추천. 함께하는 공부, 명확한 피드백이 효과적. 딥. 공부 의지와 동기부여가 중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추천. 다양한 아이디어로 호기심을 자극할 것. 관심 없는 분야에 집중력 흐트러짐. 관심 분야와 연동하는 것이 효과적. 세부 사항의 암기 및 반복을 피할 것. 다양한 주제에 논리적 연결점을 찾으면 도움이 됨. 개념을 이해하여 자료를 분석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 인프피 흥미있는 분야에 집중. 관심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 효과적. 좋아하는 작품의 배경을 공부하기 위해 역사 공부를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하는 등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됨.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연상하는 방식의 학습. 자유로운 학습 환경 추천. 목적을 이해하고 시각 자료를 암기. MFP 흥미 위주로 학습. 재밌게 느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 마감 시간을 정해 학습.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더 효과적. 토론, 게임 및 경영대회 등 적극적인 학습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현.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제시. 학습 자료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나 예시 찾기. 강사 및 다른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 도움이 됨. 긍정적인 피드백. 공부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멋지게 볼 때 능률이 오름. 학습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에 연결할 것. FP 강압적이지 않은 환영받는 환경. 나는 이것을 즐길 것인가? 동기부여가 중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더 효과적. 교육용 게임이나 토론 방식의 학습. 질문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시청각 자료가 도움이 됨.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밌는 수업이 효과적. 예제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습.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해 볼 것. 인프제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고집할 수 있어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됨. 주변 사람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타인에게 설명해주며 습득하는 것도 효과적.
긍정적인 피드백이 도움이 됨.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좋아함.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암기. 하나하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 이쁘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학습. 현실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하는 것이 좋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혼자 공부. 1:1 코칭, 입증된 방식을 신뢰.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도움이 됨.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 사실과 세부사항 중시, 학습과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 이프피. 선호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경향. 긍정적인 마인드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 타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일정. 중간중간 휴식시간 필요. 시각자료가 도움이 됨. 차트, 표, 비디오 등. 화려한 이미지를 참고. 보기에 예쁘면 학습에 도움이 됨. 색색깔로 예쁘게 정리된 필기노트 등. 정보를 순차적으로 요약 후 암기. 사실과 예시를 기호 목록 형태로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 벼락치기에 강함. 이띠. 이것이 나에게 유용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인식하면 도움이 됨. 실용적인 측면 중요. 해결 방식을 중점으로 학습. 실제 사례를 참고하거나 직접 해보며 암기. 이론보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채롭게 학습. 시행착오를 통해 필요한 일만 선별.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정할 것. MBTI 유형별 추천 공부법에 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